이어서 국제표준기구 스텔라 그리피트 의장님께서 식별자 표준 저작권 관리를 위한 활용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는데요.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를 2022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에 초청 연사로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또한 저명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저작권 관리에 관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표할 수 없게 되어 아쉽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요.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어젠다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간략한 개요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기존의 표준 식별자가 저작권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몇몇 유주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오게 될두 개의 식별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판과 표준 분야에 거의 30년간 몸담아 왔습니다. 국제 ISBN 관리기구의 상임이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국제 ISBN 관리기구는 규제기구인데요. 발표 후반부에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ISBN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ISBN은 아시듯이 도서에 적용되는 공급망 식별자입니다. 저는 현재 ISO 소위원회 중한 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창작 산업의 표준 식별자를 관리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여러분께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스레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지식 재산인지를 문서화하고 제대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이익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소유자에게 돌아갈지를 우리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표준과 특정 식별자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정확히 표준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표준은 규칙과 과정을 문서화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단계를 거치고 결과가 예상 가능합니다. 표준은 경험과 절차의 각 요소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표준은 이렇게 특정 산업의 모든 단계, 즉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표준을 따르고 실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표준을 준수했을 때 편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이미 실험이나 테스트를 했고 어려운 문제를 이미 논의해 놓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그 힘든 과정을 똑같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 이전에 누가 해놓은 그러한 일에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표준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나 제약, 건설, 항공,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볼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표준은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표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질과 신뢰성을 일관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예를 들어 어떤 표준에 부합한다면 고객은 그 제품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표준의 가장 큰 장점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 즉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은 일관된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최신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사 상품을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에서 존재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ISO 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ISO가 무엇일까요? ISO는 독립적인 NGO로서 1947년 만들어졌고 유일한 목적은 표준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ISO라는 명칭 자체는 그리스 단어로서 공평한이라는 뜻의 아이소스에서 유래합니다. 현재 2만 1000개 이상의 ISO 표준이 있고 167개 국가가 ISO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SO는 세계 표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SO 표준은 업계 생산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하는데요. 소비자 제품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서 소매업체들, 즉 출판업체가 아닌 이런 소매업체들이 ISBN이 개발된 데 가장 처음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표준 개발을 하기로 하면 전문가들이 표준에 관한 제안을 하는데요.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ISO는 다양한 검토 단계를 거친 후 표준을 발표하기 때문이죠. 앞서 슬라이드에서 표준을 채택할 때 얻는 일반적인 편익을 살펴보았는데요. 표준이 ISO 표준일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ISO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단일의 솔루션이라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ISO의 소위원회 중 제가 활동하는 소위원회는 식별과 설명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26개의 표준을 발표했고 추가적으로 5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세계의 일부 지역은 저희 소위원회에서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다양한 창의 분야와 정보관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식별자들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기존 식별자 중 4개의 식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SBN이 있습니다. 국제표준 도서의 약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의 뒷면에 있는 바코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ISBN은 창의 분야에서 가장 처음 개발된 1호 식별자입니다. 1960년대 말에 개발이 되었으니까 전산화가 막 시작된 시점에 개발된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도서뿐만 아니라 디지털북과 오디오북에서 기준에 부합하면 ISBN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식별자, 예를 들어서 DOI가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ISBN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220만 곳 이상의 출판업체에서 ISBN을 사용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가 ISBN을 표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억 5천만 개 이상의 ISBN이 출판물에 지정이 되어서 뭐 형식이나 추가 사용상의 제약을 가하면서 각각의 출판물을 고유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ISBN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ISBN은 공급망 식별자로서 그 목적이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ISBN의 목적은 특정 형식과 에디션으로 특정 출판업체에서 나온 특정한 도서를 식별하는 것으로서 이 출판업체가 저작권 소유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SBN은 여러 지원 시스템, 제작, 판매 추적, 권리와 로열티 관리 등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도서와 관련된 모든 메타데이터가 연결되고 관리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책을 등록하거나 찾으려면 ISBN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도서 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가 있고 또 ISBN이 있어야만 사실상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의 이런 모습은 ISBN과 ISBN과 관련한 방대한 메타데이터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칙을 바탕으로 식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ISBN의 유즈 케이스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즈 케이스는 공공대출권과 관련된 유즈 케이스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리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이 방식을 바로 한국에 도입하는 데는 좀 논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영국의 공공대출권은 1979년 별도의 법안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의 일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가, 번역가, 편집자 등은 공공대출권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단 자신의 출판물에 대한 ISBN을 제공하고 제목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전체 비용은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고요.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공립 도서관의 대표적인 샘플이 있고 이 샘플의 통계를 내서 모든 도서, 오디오북, 이북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데요. ISBN에 따라 대출 횟수를 집계해서 지불을 합니다. PLR 제도는 다양성, 즉 도서관의 문화적, 문학적 유산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덜 상업적인 장르의 글을 쓰는 작가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식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DOI로서 디지털 객체 식별자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DOI는 디지털 식별자로서 모든 종류의 객체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객체가 반드시 디지털일 필요는 없습니다. DOI는 영구적이고 다중 레졸루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DOI 레졸루션은 105억 개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이 상호 참조 및 인용 링크입니다. 학술 논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DOI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요약본을 열람할 수도 있고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면 요금을 내야 하겠죠. DOI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화와 TV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예시로서 아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더는 엔터테인먼트 식별자 등록부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스트리밍과 다른 관련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동영상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상위 6개의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아이더의 얼리 어답터로서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더는 DO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식별자가 있어야만 동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슈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 별도로 사용되고 있는 ISO 식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식별자는 DOI를 근거로 하지 않고요. 그것을 IS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AN과 아이더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ISAN과 아이더를 둘 다 등록을 해서 둘 다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ISAN과 아이더 둘 다 목적은 영화와 TV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ISRC는 국제 표준 녹음 코드인데요. 이것은 표준 식별자로서 모든 형태의 녹음과 음악, 영상에 대한 표준 식별자입니다. 팟캐스트도 해당됩니다. 이 식별자는 영구적이고 녹음 수명이 유지되는 한 이 식별자도 유지가 됩니다. 또 ISBN처럼 고유성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이나 믹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ISRC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ISRC 예시이고요. 네, 구성 요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ISRC와 ISWC가 함께 사용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녹음 저작물에는 ISRC, 또 ISWC는 음악 저작물 식별자로 활용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로열티를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코딩 저작물을 아마존에서 판매하려면 ISRC를 인용하거나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판매될 때마다 이 저작권료가 CMO에게 지불이 됩니다. 또 이것이 ISRC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MO가 ISRC를 보고 그 ISRC에 해당하는 ISWC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작권료를 정확한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ISNI입니다. 국제 표준 이름 식별자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 식별자 중에서는 마지막 예시가 되겠습니다. ISNI는 공적인 인격을 위한 식별자로서 창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영화 감독, 영화 캐릭터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업체, 스튜디오, 레코드, 레이블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식별자의 컨셉은 연결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적인 인격을 명확하게 식별해주고 다양한 체계와 정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ISNI 예시인데요. 한국인 작가의 식별자 입력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작가의 성명을 다양한 스크립트로 입력하는 화면이 있죠.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이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고 식별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참여했던 저작물 제목들입니다. 그러면 저작권 관리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런 기록이 잘 관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NI는 데이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를 잘 아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ISNI 그 엔트리 데이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SNI가 여러분의 의견을 기꺼이 환영하고 반영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다양한 식별자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식별자들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식별자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상호 호환성이 있는 식별자 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식별자의 메타데이터에는 다른 식별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EG, ISNI 등등 작가와 출판사명에 대한 식별자가 메타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고 ISBN과 관련된 식별자도 메타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저작권자를 찾고 또 그들의 저작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국제적인 표준 식별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남은 발표 시간 동안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식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일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전히 갭이 존재하고 우리가 커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준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표준은 RAID라고 합니다. 연구활동 식별자입니다. 목적은 연구 프로젝트나 하위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식별하는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보다는 이제 진행 중인 연구를 식별하는 데 쓰이는데요. DOI나 ISBN처럼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다루는 식별자의 경우에는 학술 자료나 논문이나 또는 결과물을 다루는 이제 식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이드 메타데이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대한 식별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2018년부터 저희가 레이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개 국가에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전 사항은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이제 만들었고 무기명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사실상 이 표준에 관한 텍스트는 발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이 표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국제 표준 컨텐츠 코드 ISCC입니다. ISCC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ISCC는 식별자를 컨텐츠 자체로부터 끌어오는 것입니다.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코드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컨텐츠라도 디지털로 가용한 컨텐츠라면 즉 음악, 텍스트, 이미지 등의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될 수 있는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컨텐츠에서 직접 생성되기 때문에 유사한 컨텐츠가 있을 경우에 이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명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식별자를 이용하면 저작권 보호, 저작권 버전 관리, 또 저작권 침해 감지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표준 식별자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드에 비해서 이 식별자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ISCC의 적용 범위와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는데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시작되었고 많은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개 국가의 전문가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초안이 최근에 발표되었고 지금 코멘트를 받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식별자의 최종 발표는 2024년 10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식별자의 컨셉이 굉장히 신선하고 그만큼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 연설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